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이제 75일 남은 미 대선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모두를 위한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트럼프와 차별화된 대북관도 강조했습니다. 먼저 김주영 기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2만 3천여 명의 관중들의 기립박수 속에 등장합니다. On behalf of everyone whose story could only be written in the greatest nation on earth. I accept your nomination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40여 분 연설에서 해리스는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Now compare that. And I want you to know, I promise to be a president for all Americans. 해리스는 인도계 모친과 아프리카계 부친 사이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일자리와 세금,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해 중산층을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실명을 거론하며 직격탄을 날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I will not cozy up to tyrants and dictators like Kim Jong-un who are rooting for Trump.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대선까지 남은 기간은 75일. 첫 여성 대통령을 꿈꾸는 해리스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혈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첫 TV 토론이 초반 판세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